잃어버린 우산의 대박 히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현재 KBS2 라디오에서 뮤직 카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저도 이렇게 큰 상을 또 주셔서 앞으로 더 오래오래 열심히 노래하라고 이렇게 주신 걸로 알고 저도 목 관리, 몸 관리 잘해서 여러분들께 늘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대 사는 작은 섬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그대 내게 없어요. 이제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게 꿈결 같지만 아통이 이야기를 쓰니 다른 사랑을 알아 지금 이 속으로 걸어가는 내게 우산이 되리라 산이 되리라